네, 차영주 소장의 터틀 트레이딩, 주식 투자는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각자에 맞는 여러 방법들이 좀 있는 거죠. 먼저 간 선배들의 길들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있었던 면역 항암제 관련된 콘텐츠는 혹시 오늘 좀 늦게 오셔서 앞부분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시황 개장 상황까지 정리해 주실 우리 미국 주식 MC다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좀 바뀐 게 있네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앞에 있는 가림막이 이게 확실히 없으니까 확 시야가. 네네네. 아, 저희가 아까 그 뭐라고 그러지, 판서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거 좀 하느라고 그렇습니까? 빛이 좀 많이 반사가 되어 갖고. 아, 다시 네. 그럼 해야 됩니까? 오늘은 뭐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1단계로 또 거리 두기도 좀 약화됐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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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항상 열 체크는 하셨죠? 마스크 네. 오늘 하고 네. 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네. 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러면 네. 어떻게 또 핀비즈부터 볼까요? 네,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제 네. 사실은 이제 장이 조금 밀렸는데요. 네. 밀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 존슨앤존슨의 임상 실험이 중단되면서 혹은 일라 릴리까지 일단 중단되면서 존슨 나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네. 지금 9월 달 하락분을 10월 달 들어서 한 10일 만에 네. 다 메꾸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올라온 거를 본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 예, 약간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별히 큰 폭의 조정보다는 약간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추가 부양책이 한번 좀 다시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 1조 8천억 달러가 지금 올라가 있죠. 근데 그 백악관에서 주장한 건데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2.2조 달러까지 아직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네. 여전히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네. 시장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핀비즈 사이트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특히 애플이 2.65%가 빠지면서 사실 어제 애플 그 12가 발표가 됐는데 아이폰에 네. 의외로 주가가 빠졌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역사상 그 애플이 새로운 휴대폰을 출시하면 그날 항상 빠졌습니다. 희한하죠? 네, 희한하죠. 희한한 생각 뭐 그건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존은 살짝 올라왔는데 아마존은 역시 프라임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디즈니 어제 얘기했지만 디즈니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디즈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가 올라왔는데 디즈니는 어제 얘기했지만 스트리밍 쪽으로 어떤 업계에 재편을 한다고 해서 일단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 넷플릭스 역시 어제 사실은 이제 무료 체험 서비스를 없앤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주가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무료 체험 안 한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넷플릭스는 직접적으로 돈을 받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네. 무료 체험기를 없앤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업종을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이미소비자 업종 올라왔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미소비자 업종에는 아마존 홈디포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시장 올려주면서 일단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에서는 넷플릭스가 디즈니가 선전하면서 일단 올라왔다. 두 가지 업종에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9개 업종이 상당히 조정을 골고루 받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 그리고 저 애플 출신 날 매번 빠진 얘기는 전에도 한번 하셨어요. 뭐 댓글에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고 하시는데 전에 또 하셨습니다. 네. 네, 제가요? 아, 본부장님은 아니셨나요? 저는 얘기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사실은 제가 여기 첫 출연한 게 8월 아닙니까? 8월, 그쵸, 9월, 그쵸. 10월이니까 네. 그 사이에 애플이 새로운 휴대폰을 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한 적이 없었겠죠. 그럼 제가 뭐 누구한테 들었는지 네,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네, 그래서 하여튼 애플이 대체로 그 과거 계속 보면 신제품 출시할 때마다 맞아요. 주가는 내려왔어요. 당일은 내려가고 그다음에 네. 다음에 쭉 또 올라가서 뭐 또 네. 판매 뭐 신기록도 세우면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매번 뭐 그렇게 비슷하게 반복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네.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은데요. 사실 네. 어제 그 전날 6% 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6% 올라가고 한 2%대 하락은 적절한 하락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볍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디즈니 소식을 전해드리면 어제 얘기했지만 스트리밍 위주의 사업 재편을 진행한다 하면서 디즈니 플러스에 주력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 디즈니 플러스의 연간 제작비가 270억 달러 투입한다고 얘기했거든요. 270억 달러? 예.
30조 30조 원 조금 넘어가는 거죠. 네.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근데 이게 넷플릭스의 130억 달러의 두 배 가량 큰 거기 때문에 너무 잘 될 것 같다라는 네. 기대가 크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워낙 그 아동틱한 게 많았기 때문에 네. 호불호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미리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 수익률 상의 의견을 보여주면서 네. 목표 주가가 146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정리해서 보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가 현재 6천만 명이 넘어가는 가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1억 8천만 명, 그다음에 아마존 프라임이 1억 5천만 명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 세 개 회사가 박빙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디즈니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24년이 되게 되면 이 3대 회사가 거의 1억 명, 2억 명 정도를 보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게 한 명당 뭐 만 원, 2만 원 치게 되면 상당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럼요. 네, 상당히 좀 많이 영상을 보는 것 같고요.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약간의 좀 안 좋은 것은 네. 그만큼 영화 쪽이나 케이블 TV는 거의 안 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업계는 좀 어려워진다고도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죠?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흔히 얘기해서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 젊은 친구들은 영화관은 거의 안 간답니다. 영화관? 예, 영화관은 거의 안 가고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영화관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파산에 가까울 정도까지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영화관에서만 또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화관에 살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지만 굳이 영화관에 가서 뭐 영화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영화를 보러 가서 한 거기 때문에 영화를 봐야 되는데 사실 영화 보는 어떤 그런 층이 적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안 본다라고 좀 보시는 본부장님 극장 가서 영화 안 보신 적도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솔직히 어제 제가 하나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 네. 그 디즈니에서 구루워치를 표방하면서 네. 영화를 보는데 네. 스마트폰으로 각자 다른 지역에 있는 6명이 같이 보는 것도 있거든요. 아, 네. 예를 들면 저는 뭐 여의도에서 보고 누군 또 대전에서 보는데 여섯 명이 같은 컨텐츠를 같은 시각에 본다고요?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제가 그걸 공유하게 되면 네. 저 외에 다섯 명이 같이 모여갖고 같은 영상을 보면서 네.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겨갖고 채팅 같은 것도 예.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관 가서 안 하는 것들도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채팅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하여간 그렇게 보면서 일단 지금의 어떤 스트리밍 업계에 상당히 경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무료 체험 기간을 중지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지난번 한번 서베이가 나왔는데 네. 넷플릭스가 바로 1달러, 2달러의 인상을 한다 그래도 네. 나는 끊지 않을 것이다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90%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돈 내는 거에 대해서 1,000원, 2,000원 더 내는 것은 네. 별로 문제가 없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짜는 더욱더 안 보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1달러 2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네. 한 1조 원 정도의 추가 매출이 올라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달러만 올려도? 예, 1달러만 올려도 10억 달러니까 1조 원 정도 가까이 네, 네, 매출이 네, 네.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매출은 290억 달러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 네. 역시 30조 원의 매출이 올라오는 건데 네. 이 30조 원의 매출이 전부 다 영화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영화를 보시는 거죠. 네, 네, 보시는 네. 건데 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네. 순위를 보게 되면 넷플릭스가 당연히 1등이고요. 2등이 아마존 프라임, 그다음에 훌루, 유튜브, 아이튠즈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넷플릭스 1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동영상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 생각보다 애플은 힘을 못 쓰네요 이쪽에서는. 예,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죠. 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아이튠즈에 가서 볼 게 별로 없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사실은 넷플릭스만큼 다양한 영화가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프라임이 오늘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글로벌 네. 프라임 가입자가 1억 5천만 명이기 때문에 100억 달러의 매출 예상한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120억 달러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좀 봐야겠죠. 근데 재미난 것은요. 오늘 네. 진행하면서 사면 후회하는 제품을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사면 후회할 제품? 예, 아마존 프라임 기간 동안. 네. 아마존 프라임 기간 동안은 프라임 회원이 먼저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건데요. 네. 사면 후회하는 제품이 꼭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네. 여러분들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TV. TV를 사면 후회한다고요? 예, TV 사면 후회하는 게 왜냐면 블랙 프라이데이로 가게 되면 더 싸요? 더 싸진다. 예. 아. 더 싸진다.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 스마트폰도 그래요? 스마트폰은 항상 항상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아니, 그건 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네.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거 사지 말라고 했고요. 네. 세 번째 장난감. 장난감도 이거 역시 연말로 가게 되면 네. 싸진다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네. 사지 말라고 좀 조언하는 편입니다. 장난감은 근데 뭐 때를 떠나서 무조건 안 사야 돼. 장난감은 사면 무조건 후회입니다. 장난감을요? 네, 장난감 저는 네, 가능하면 안 삽니다. 어떻게든. 지금 장난감이 상당히 고전이죠. 왜냐하면 장난감이 네. 보통 친구들 모여서 갖고 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못 모이기 때문에 네. 좀 안 되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장난감이 네. 흔히 얘기해서 보통 아이들이 많이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미국은 어른들도 상당히 많이 사거든요. 장난감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장난감에 대한 부분의 매출이 크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장난감을 사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가지는 예, 세 가지는 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기간 동안에 네. 이 네 개 기업이 상당히 뭘 잘 썼는데요. 네. 이 프라임 기간 동안에 월마트, 베스트바이, 타겟, 홈디포까지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묻어가자는 거죠. 네네. 쉽게 얘기하면 묻어가는 네. 전략을 피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묻어가고 있는 이 이벤트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혜택을 보는 회사가 딱 두 개 있는데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페덱스, 예, 그다음 UPS 네. 여기 나오는 수많은 제품들을 배송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주야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페덱스하고 UPS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보게 되면 지금 날짜가 대부분 다 중첩이 되죠. 중첩이 돼갖고 이런 겁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네. 이왕이면 아마존 것도 보지만 월마트 들어가서 보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에 들어가서 봐서 조금 더 싸거나 약간은 더 끼워줄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도 같이 경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게 분산되는 게 아니고 더 확산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도 월마트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네. 지금 소리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테슬라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테슬라가 네. 10월 달 들어서 보시게 되면 딱 이틀 빠졌습니다. 이틀 빠지고 네. 다 올라왔고요. 심지어는 지금 5일 동안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테슬라가 보통 5일 연속 올라오는 상황이 바뀌면 네.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강세로 전환되는 어떤 그런 강세 크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네. 딱 보시게 되면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는데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향상된 자율주행 베타 테스트를 진행해보겠다. 향상된 네. 자율주행 베타 네. 테스트. 네. 그래서 일단 진보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네. 조금 더 자율주행에 대한 기회를 앞당기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FSD 즉 얘기하면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그런 적용시켜갖고요. 조금 더 나아진 걸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빠르면 내년에 자율주행 택시까지 선보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약간 테슬라에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뭐가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한다고 지금 선보인 게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뭐라도 일단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론 바이론 분이 이분이 사실은 론 바이론이 이 테슬라의 대주주인데요. 네. 이분이 테슬라가 곧 2조 달러를 갈 수 있다 시총이. 2조 달러? 예, 2조 달러. 엄청나게 크게 본 건데요. 애플? 애플이 2조 달러 아닙니까? 애플이 2조 달러죠. 근데 애플처럼 커질 것이다, 테슬라가. 근데 2조 달러면 지금 테슬라 시총이 4천억 달러니까요. 5배. 5배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되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가 상당히 상업화가 된다고 그러면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조금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끝에 보게 되면 이분이 이 주식을 산 평균 단가가요 네. 43달러입니다. 지금 430달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10배를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신 분이 얘기한 거라서 네. 끝에가 사람들이 좀 보면서 아 이거 다 좋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걸 물량 공개하는 순간에 약간의 사람들이 예, 신뢰감 잃어가는 예, 그런 아~ 월가의 분위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거 사람들 막 이렇게 붙으면 나중에 이거 물량 떠넘기가고 뭐 아,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예. 않겠지만 지금 7,300만 주를 보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7,300만 주 예, 예. 엄청나게 막 대주주죠. 근데 와. 이분이 큰 손인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팔 그렇게 하겠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43달러면 상당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예. 이분은 상당히 유리한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일단 이분은 이미 그치. 10배를 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천만 주면 도대체 네. 얼마야 이게? 네. 하여간
꿈에 그래도 2조 달러를 갈 수 있을지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워낙 좋게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지금 또 공매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사상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공매도 수량이 5,700만 주입니다. 어디 테슬라? 테슬라 얘기하는데요. 이 주황색의 공매도 비중인데 쭉 떨어져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일평균 거래량이 7,100만 주니까 네. 하루 거래량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은 공매도를 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간 쪽에 베팅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자료 준비하지 않았는데 네. 니콜라는 오히려 공매도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파악했을 때 900만 주, 그 다음이 2,100만 주, 오늘 보니까 3,900만 주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 니콜라의 공매도 예. 물량이 예. 니콜라는 반대로 예. 증가하는 모습 보이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니콜라는 아직까지 그 지난번 나왔던 공매도 보고서에 대해서 네.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점점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테슬라는 거의 줄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도 주가를 예측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공매도를 치게 되면 주가가 빠지는데 공매도를 거둬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물량이 거의 없어지면 예, 일단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테슬라는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아이폰 12가 공개가 됐는데 4개 모델 공개가 다 되면서 네. 모두 5G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공개 이후 주가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딱 보니까 어제 주력 모델이 이건데요. 아이폰 12 699달러에 시장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주력이 저 정도면 좀 저렴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999달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가 1099달러가 있는데 프로맥스? 예, 프로맥스죠.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프로 아니면 프로맥스를 구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건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5G 관련주의 주가를 좀 보시면 좋은데 이 점선층계요. 이 점선층계 이게 바로 아이폰 12가 공개될 때 모습이거든요. 공개되자마자 버라이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T모바일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AT&T는 쭉 빠졌지만 하여간 그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는데요. 이 관련주 같이 움직이는 약간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버라이즌, T모바일, AT&T, 퀄컴, 브로드컴은 관련주를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시게 되면요. 지금 그 아이폰 12가 나온 다음에 새로운 슈퍼 사이클 될 거라는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이걸 가지고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년마다 정점이 찍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네. 딱 보시게 되면 3년 전에 아이폰 8이 가장 많이 팔렸거든요. 7,70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3년 전에 팔린 게 앞으로 3년이면 올해 아닙니까? 네. 3년마다 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또 한번 많이 팔릴 것이라는 건데 보시게 되면 아이폰 소유자 30%가 보통 3년 한 번씩 폰을 바꾼대요. 올해가 많이 바꿀 폰이다. 바꿀 시기다라고 하면서 네네. 올해가 많이 팔 수 있다 하면서 사실 아이폰의 주가가 아니 그 애플의 주가가 올라간다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이폰의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3년 더 쓰지 않을까요? 3년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하여튼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바꾸긴 합니다. 아이폰을요? 아니요. 아이폰은 아니고 이제 최신 폰을 그 당시 나온 최신 네. 폰을 바꾸긴 하는데 아이폰이 아닌 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본부장님은 아이폰 쓰시죠? 아, 저는 아이폰 안 씁니다. 네. 아, 뭐, 나랑 똑같으면서 뭐 이렇게. 아니, 저는. 구박을 해요. 아이폰 안 쓰는 이유가, 네. 그, 제가 원하는 그 앱이 네. 안 되는 게 많아갖고, 아. 업무상 저는 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업무상.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폰 소유자의 30%가 3년마다 바꾼다 하는데, 네. 3년 이상 쓰는 분이 제가 주변에 많거든요. 네. 어쨌거나 통계를 보게 되면 바꾸기 때문에, 3년 뒤 올해 2020년에 많은 분들이 바꿀 것이다 하면서 슈퍼 사이클 나온다 그러면 네.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보통 한 3년 정도는 하긴 쓰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죠. 3년 정도는 쓰는 것 같긴 하네. 일단 그래서 일단은 네. 여러분들이 아이폰에 관심이 크신 분들 애플 주가를 보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끝으로 제가 오늘 하나 준비한 것은 네. 호텔 업종에 대한 어떤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호텔이 길고 고통스러운 위기를 겪는 중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네, 힘들겠죠. 네, 힘들겠죠. 근데 네. 2024년까지 회복이 네. 안 될 것이다. 2024년이요. 24년이요? 그렇게 오래까지 안 돼요? 그리고 4년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네. 이게 완벽하게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네.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호텔을 관심 있는 분들 조금 더 멀리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다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서가. 네, 굉장히 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3개월, 9개월 동안에 약간의 많은 분들이 백신이 나와주면 될 거 네. 아니냐면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위아래 업앤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주의하라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일일비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실 분들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꼭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끝나더라도 어떤 뭐 감염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그냥 해외여행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심리적으로 조금 작용을 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메리오트 호텔, 하얏트 호텔 같은 호텔들이 네. 고점 대비 30% 정도가 밀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회복이 안 되고 상황이다 보니까 네. 주가가 싸기 때문에 좀 관심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 백신이 나오지 않고서는 네.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행 관련주가. 네.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외로 가는 건 너무 어렵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내에는 어디든 그래도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대신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좀 오히려 고급스럽지만 좀 분리된 뭐 독채형 무슨 빌라 같은 형식의 풀빌라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호텔들 이런 데 공략하면 별로입니까? 아니죠. 근데 되게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데도 많이 네. 가는 것 같은데요. 아닐까요? 그것도 역시. 근데 전반적인 호텔에 네. 전반적인 걸 얘기하기 때문에 특수한 어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독채로 된 것들 네. 그런 것들은 되겠죠. 그렇지만 이 호텔 전체가 보게 되면 비즈니스형 그다음에 그 가서 업무 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이 안 가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전체 호텔의 산업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간단하게 지금 장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아직까지 뚜렷한 흐름보다는 그냥 강보합 정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 나온 긴급한 기사부터 하나 좀 보고 네. 바로 시작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장 시작 전에 움직이는 주식들은요. 네.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골드만삭스가 있는데 실적은 잘 나왔으니까요.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EPS는 잘 나왔는데 매출이 좀 못 나왔어요. 매출이? 네, 매출이 못 나와서 아마 주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 보시면 매출 현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민영 건강보험 1등 회사인데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나와 실적이 그래서 일단 주가는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EPS가 3.09 예상했는데 3.51로 상당히 잘 나온 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이 3.09였는데 네, 3.51달러까지 잘 나왔죠. 한 20% 아니면 15% 잘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너무 잘 나왔어요. EPS가 5달러 57센트에서 9달러가 넘는 게 나왔기 때문에 거의 두 배 가량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서 일단은 보시게 되면 내용 보게 되면 네. 채권 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지면서 이 일조했다라고 좀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 은행인데도 이렇게 그 예상치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까? 골드만삭스는 은행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투자회사라고 보는 게 좀 낫겠죠. 투자은행.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일단은 잘 되는 게 있어서. 매출이 좀 증가한 것 같고요. 네.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자 월마트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세 가지의 각각 다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굳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집중하지 않고 네. 분산시켜서 여러 번의 이벤트를 하면서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했냐면 네.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아마존에 묻어가는 게 한번 성공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재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월마트가 그래서 각기 다른 이벤트를 진행한다 했으니까요. 이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라일리는 이 실험 중에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네. 공장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뭔가 백신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오염이 됐구나. 약간 다른 케이스로 일단 네. 약간 지금 중지가 돼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재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재개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중지가 돼 있고 재개 소식은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고 네. 일단 오늘 장을 좀 보겠습니다. 30분 됐으니까요. 자, 10시 30분이 됐고요. 미국장이 네. 이제 시작이 됐을 겁니다.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네. 장 시작 지수가 예, 지수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요. 네.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강보합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들어왔습니다, 지금. S&P 500이 예, 0.1% 네. 예, 강보합이고요. 다우가 0.04 강보합입니다. 나스닥은 약보합 정도. 거의 시장이 그냥 흐름이 없이 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뭔가 좀 확실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재료는 합의. 부양책 합의. 네. 그렇죠. 합의. 합의에 가까운 정도 멘트.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합의할 것이라는 멘트 나와준다면 장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네. 어차피 백신은 아시겠지만 어제 백신이 안 될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너무나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익숙해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일단은 백신보다는 추가 부양책이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아이폰 12 5G로 나왔잖아요. 네. 5G 뭐 장비 깐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미국? 5G를 장비를 좀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이폰도 이렇게 5G로 나왔는데 예. 그런 얘기는 별로 들려오진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별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만약 들려오면 예.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5G 장비가 생각보다 조금 느리네요. 장비 까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 장비 뭐 예를 들어 무슨 안테나다 뭐 이런 거 쭉 깔아 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통신업. 말씀하신 예. 그 장비주 관련주들은 네. 아, 한 1년 전부터 움직여 왔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그걸 한다 그러면 네. 물론 맞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그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수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별로 지금은 네. 아주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네. 정말 솔직한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매번 느끼지만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은 마음에 없는 얘기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주식은 솔직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니 뭐 별로 과장하거나 네. 거짓말 필요가 없는 거죠, 주식 앞에서는. 예. 친구는 혹시 많이 없으신 편은 아닙니까? 친구요? 네, 친구 많으세요? 친구는 있죠. 예. 아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좋은 둘도 없는 친구가 한번 되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아, 개장 상황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여러분 네.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10월 14일 수요일 밤 글로벌 라이브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희를 또 이렇게 빛내주신 박광남 선임님 그리고 미래에셋대우의 김태희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특히 이제 항암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님까지 저희를 빛내주셨는데 역시 저희를 가장 그래도 빛내게 해준 분 저희 3프로TV 방송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 저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많이 오늘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프로와 함께 밤늦게까지 계셔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김프로님과 함께 오늘 아침 페이지 2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편히 주무십시오.